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고문진보 전집 시편의 춘계문답 두 수 중에 한 수 왕류의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보시겠습니다. 네, 춘계문답 2 왕류의 시입니다. 왕류는 699년 당나라 시대에 태어나서 759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중국 성당의 또 시인이자 화가로서 자는 마힐입니다. 네, 그리고 왕류설위문답지사야. 왕류가 문답하는 것, 문답하는 말을 갖다가 가설해서 개수나무에게 물었네요. 개수나무한테 묻기를 춘광명미하고 봄빛이 이 맑고 아름다워서 돌이 방화은을 복숭아 꽃과 어야 꽃이 곱건을 개하위 불하여. 개수나무는 어찌하여 꽃이 피지 않는가? 개수나무는 어찌해서 꽃이 피지 않는가? 하니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물으니 개수나무가 개답지왈 개수나무가 대답했네요. 그리고 도리가 수연 화어 충강명미나 복숭아 꽃 오야 꽃이 비록 봄빛이 맑고 아름다운 때에 꽃게 피나 뿌려게 독수어 풍상요 답지시라 하니 뿌려 뭐만 가지 못하다. 개수나무가 유독 홀로 이러니 바람 불고 서리 내리고 또 초목이 시들어서 떨어지는 때에 홀로 그 빼어난 것은 독수죠. 홀로 빼어난 것만은 못하다. 아무리 복숭아가 또 오야 꽃이 예쁘고 화려하고 봄빛에 빛나고 예쁘기는 하나 그 개수나무는 홀로 빼어났죠. 어디나 바람 불고 서리 내리고 시들어져 나무잎 떨어지는 때라도 유독 홀로서 빼어난 것인데 빼어난 것만 못하다 하였으니 물건을 탁 부탁 가탁 할탁 짜지요. 사물을 가탁해서 그 사람에게 비유한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문충계호대 봄개수나무에게 물었네요. 도리정 방화라 도리 복상어 복숭아 꽃 오야 꽃이 바로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영광 수처만큼을 그 햇빛이 이르는 곳마다 가득하네요. 하사동무하여 무슨 일로 홀로 꽃이 없는가? 봄개수나무가 또 대답하되 문충계답하되 춘하 그 능구요 봄꽃이 핀 어찌 능이 오래 가겠느냐? 봄꽃이 피어 있어 봐야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하무 11홍이라 풍상요락시에 바람 불고 서리 내리지면은 떨어질
떨어질 때, 서리 내려가시고 잎이 떨어질 때에 독수 군부지 군지불아 독수 군지불아 유독 빼어난 거는 그대는 어찌 알겠는가? 그대는 알지 못할 것이다. 개수나무에 그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는 알지 못할 것이다 했네요. 문충계 호대 봉계수나무에게 물었네요. 도리 정화 방화라 복숭아꽃 오야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데 영광수처만이라 햇빛이 이르는 곳마다 가득한데 무슨 하사 동무와 무슨 일로 개수나무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는가 하니까 개수나무 충계다 보되 봄이 개수나무가 때다 보되 추나 그 능구야 봄꽃이 그 화려하게 봄핀 봄꽃이 어찌 능이 그거 오래 가겠는가 풍상 요락시에 풍상 바람 불고 서리 내서 흔들려 이파리가 잎이 다 떨어질 때에 독수군 부지불라 독수 개수나무 나는 누독 홀로 빼어나게 인데 빼어났는데 그대는 그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알지 못하겠는가 하는 얘기네요. 네, 옛날 그 공자는 일찍이 해가 저물어서 해가 저물어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뒤늦게 시듬을 난다 했지요. 세한 연우의 지 송백지 후조야라고 하였네요. 그래서 군자의 꼿꼿한 지주를 비유하였는바 이 시 역시 개수나무와 문답을 통해서 개수나무하고 서로 묻고 답하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읊은시라 하겠습니다. 추사와 제자 이상재기 그 추사가 제주도 유배 갔을 때에 그려준 이상재기 자기 유배가 있는 자신을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제자가 자식이 자신의 목숨을 무릅쓰고 제주도까지 이제 많은 책을 구해다가 추사에게 갖다 준 그런 걸 보답하기 위해서 추사가 세안도를 그려줬지요. 그 세안도가 요즘 상당히 가격은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네, 오늘 좋을 때 아주 그 서로 권력에 있고 좋을 때는 서로 친할 수가 있고 또 따를 수도 있지만은 권력이 쇠한 후에나 돈이 떨어진 후에 좀 보기 안 좋게 된 후에는 그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 그래도 그 떠나지 않고 의리를 지켜준 그 지조를 지켜준 그 군자를 비유한 것이 지금 여기 개수나무하고 또 그리고 추사가 그린 세한도에 소나무 잣나무를 비유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당나라 시대의 왕유의 시 중계 문답을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